한복의 멋과 매력을 전하고 싶다는 김영주 씨를 소개합니다. 제가 한복을 생활 한복을 하게 된 계기가 이제 생활 한복, 그러니까 한복과 네. 일반 양장 옷을 같이 믹스해서 입을 수 있는 그런 편한 옷을 만들고 싶어서 시작을 네. 한 거거든요. 새로운 의류 문화를 만들어 가시는 거네요. 네네. 이 나비가 오 어울린다 어울린다. 아, 오늘 이거 입고 방송하는 걸로. 색도 너무 화려하고. 네. 진짜 우리가 일상생활에 보던 나비들이 이곳에 살아 숨쉬는 것 같아가지고 원단이 되게 예쁘죠. 네. 여기 주 고객층이 그러면 어떤 분들이 오시는지 궁금해요. 저희 집 보시면 아시겠지만 옷들과 네. 원단들이 네. 평상시에 입고 다니는 것보다 약간 좀 더 화려해요. 그래서 어떤 모임이나 자리 그리고 파티복으로도 입을 수 있고 예, 파티복으로도 입으실 수 있고요. 이렇게 갖춰서서 아, 옷을 갖춰서 네네. 입고 가야 되는 그런 자리가 있잖아요. 그럴 때 전통 한복을 입기는 조금 부담스럽고 아. 그리고 이제 드레스로 이제 입기에는 조금 더 부담스럽고 하는 그런 자리에 가시는 분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아, 격식을 갖추어야 될 자리에 네. 입으시면은 더 좋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해외에 계시는 교포분들이 네. 이제는 한국에서 오셔서 전통 한복도 구입을 하시지만 이런 것도 구입을 하셔서 아. 파티복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많이 구입을 해가시고요. 그리고 요즘은 이제 한류 네. 많이 네. 알려졌잖아요. 그래서 한복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알려졌고 그들도 그거 음악이나 다른 문화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옷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외국 분들도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구입을 해가지고 그러세요. 천리기 어떤 옷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천리기는 옛날에 그 군인들 옷이에요. 그래서 아 군인들이요? 예, 군인들이 네네. 그냥 저고리 바지 입고 그 위에 포 입고 그다음에 천리기를 입고 천리기나 맥주를 보나 그런 걸 입으시고 포 종류에는 남자 옷이 굉장히 화려합니다. 아~ 오히려 여자 옷보다 포 종류는 남자 옷이 굉장히 화려했거든요. 아, 이게 남자 옷이라는 얘기시죠? 네. 근데 이제 남자 옷을 여성스럽게 작업을 시킨 네. 거네요. 예전에는 혼자 하셨잖아요, 작업을. 네. 근데 지금은? 지금은 이제 같이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매장은 이제 매장과 홍보를 담당해 주신 분이 계시고 네. 저는 이제 디자인하고 만드는 데 좀 주력을 하고요. 그리고 다른 대외적인 업무 이런 것들을 이제 기획하는 것들을 이제 또 해주시는 분이 계세요. 아~ 종로구 북촌의 진입로에 자리 잡은 주인공의 생활 한복 매장. 이곳의 모든 옷들을 직접 제작했다는데요. 선생님 근데 이거 입으시면서 뭐 뭐 불편하시거나 그러신 건 없으세요? 아니요, 되게 편하시네요. 아, 그랬어요? 네. 혹시 불편하신가 해서 고객의 여쭤보면. 취향에 맞게 부담 없이 입기 편해 한번 입으면 단골이 된다는 이것. 꼼꼼하게 배려하는 주인공의 친절함도 단골을 만드는 요인인데요. 이거 저거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잖아. 요거는 작년, 재작년인가 한 거예요. 예쁘죠? 근데 어떤 데는요 와서 보면 너무 피곤해 지쳐가지고 그냥 그 사람 그 스타일에 맞춰서 해주려고 진짜 신경을 너무 많이 써요. 그 점이 예쁘고 사랑스럽고 진짜 딸 같은 마음이 어떤 데는 안쓰럽기도 하고. 일주일에 대부분을 지낸다는 작업실. 이 길로 들어선 지 13년 동안 김영주 씨가 굳게 지키는 원칙이 있습니다. 디자이너가 가지는 기본적인 마인드는 그 옷을 입는 고객이 어떻게 잘 입을 것이냐는 걸 생각하는 게 가장 중요한 마인드인 것 같고요. 거기에 있어서 좋은 옷을 만드는 기본은 저는 원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옷을 어떻게 정직하게 만들 것이냐. 그리고 그 정직에 있어서 좋은 원단으로 바른 패턴으로 그 옷을 입을 사람이 어떤 표정으로 그 옷을 입느냐. 기본은 그런 것 같아요. 작업이 한창인 주인공을 위해 지원군들이 등장했습니다. 저 왔어요. 왔어요. 네. 오늘 어땠어? 오늘 오래간만에 손님들 또 다시 재방문해 주셔가지고 이제 한 분이 1년 전에 허리치마 사신 걸 입고 오셨더라고요. 생활 한복을 선호하는 단골이 주다 보니 매출이 늘 제자리라는데요. 그래서 찾은 돌파구가 해외 진출입니다. 약간 이제 좀 한국적인 느낌도 나고 그냥 조금 특색 있지 않을까? 이런 디테일한 점을 불편하지 않겠어요? 두 개면은? 그거를 이제는 알리는 거죠. 그냥 일반적인 랩 원피스보다는 이게 한국의 액추룸 4에서 나온 거다. 엄청
디자이너로서의 실력을 알기에 믿고 따른다는 직원들. 작품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이 짓고 있는 옷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자부심이 높고 그런 고집스러움이 한편은 굉장히 좀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그런 게 없으면은 지금의 작업도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어둠이 내리고 조용해진 골목. 매장과 작업실을 오가며 바빴던 하루, 매출도 바쁜 것에 비례해서 오른다면 좋을 텐데요. 오늘은 이제 한 20만 원 선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매출이 있는 날도 있고 없는 날도 있고 매일매일 이렇게 구매가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일 매출은 들쑥날쑥이고요. 제가 지금 여기 온 지 4년 됐는데 4년 동안 흑자 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럼 계속해서 적자인데도 운영을 하고 계시는 상황인가요? 네. 이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다 보면 사실은 디자인이 생각이 안 나거든요. 그게 이제 항상 현실의 고민 앞에 발목이 잡히죠. 그게 저의 지금 현재 가장 큰 고민이에요. 뭐든지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네. 금전적인 수익으로도 그렇죠. 좀 창출이 돼야 되는데 네. 항상 저희에게 도움을 청하시는 분들이 미비해. 금전적인 게 아주 미비해요. 네. 일일 매출 어느 정도 올리십니까? 하루 못 팔 때도 있고 뭐 팔 때도 있고 들쑥날쑥이에요. 오늘 손님 3명 오면 대박인 거고 그냥 보고만 나가면 오늘도 한숨인 거야. 저번에 어떤 유기파는 집은 6일 동안 한 분도 안 오신 적이 네. 있으시대요. 네. 저희 집은 근데 구경만 하고 하신 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쇼핑하는 매장이 되는 게 아니고 네네. 아이쇼핑으로 이렇게 구매를 해야 되는데 네. 그 평균적으로 한 달은 어떻습니까? 한 달로. 한 달 이제 정말 안 나올 때는 한 500. 월세 내고 인건비 주고 밥 먹으면 없네요. 하나도 없어요. 아, 그러니까. 진짜 영준 씨가 지금 웃고는 계시지만 네. 속은 다 들어간다는 표현 아시죠? 네. 하루하루 침이 말라가면서 네. 억장이 무너지고. 네. 저희가 어떤 걸 중점적으로 도와드렸으면 좋겠는지. 네. 혼자서 그래도 작게 하는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홍보나 마케팅 부분에서 조금 더 부족함이 좀 있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좀 더 전문적인 분 도움을 받으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맞춤 생활 한복이라는 이 작업이 좀 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아실 수도 있고 홍보도 가능하고 많은 분들이 이용하실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제가 조금. 좋은 실력. 기술, 네. 그다음에 디자이너, 네, 그런 면모를 네. 다 갖추고 계시는데 요즘에 또 SNS라든지 뭐 또 새로운 커뮤니티가 많이 발달이 돼 있으니까 오늘 좀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해가지고 네. 좀 도움이 되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네요. 네, 제가 입었는데 네. 너무 편안해요. 저는 한복이 지금까지 되게 불편하다고만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편안하고 착용감이 좋은 옷인지 오늘 새삼스럽게 다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느낀 경험을 열심히 홍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성을 다해 제작하는 생활 한복. 그러나 판매를 위한 돌파구가 필요한 김영주 씨를 위해 으라차차 라이브 방송을 시작합니다.